정월 대보름 쥐불놀이. 그날 불놀이를 신나게 하고 너는 밤에 실내를 크게 했지. 그래서 그 후로 3년 동안 난 너 이렇게 불렀어. 닥쳐 오줌 싸게. 죽여버린다 나. 얘네 먼저. 아기가 이렇게 강했나? 우리가 약해진 것 같은데? 뭔 소리야?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걸까? 몰라서 물어! 아주 숨지잖아! 글쎄...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예쁘게 밖에 못하지. 뭐하는 수작이야? 보면 몰라. 왜 왔어? 네 놈이 나를 진짜 구하러 왔을 리는 없고.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겸사겸사 하나뿐인 내 동생 초승 가는 거 구경도 좀 하고. 웃기지 마. 왜 그 여자가 아니라 나냐고. 좋은 질문이야. 뭐는 착각했어. 거짓말. 나는 분명히 지아한테 찾아가는 건데 와보니까 웬 오줌싸개 하나가 죽어가고 있더라고.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? 물렸어. 알고 보니까 맛집이었던 거지 내가. 출연 둘째 치고 열도 심하잖아. 뭐 독이 퍼지기 시작했나 보지. 온몸에 독이 퍼지는데 길어야 한 시간. 그 전에 데리고 나가야 돼. 그러게 내가 이무기랑 함부로 놀지 말라고 했지. 이제 와서 새삼 형 노릇하는 척하지 마. 재수 없으니까. 아! 새끼가! 지금부터 죽어라 뛰어. 아까부터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어. 이럴 시간이 없는데. 뭔데? 아, 더는 못 가. 독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이 다리 끌고 걷는 것도 지긋지긋해.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아귀 먹이가 되겠다고? 네 여자한테나 가봐. 나 어차피 틀렸으니까. 여전하네.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아. 여전히 쉽게 포기하고 여전히 징징대.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심플하냐 넌. 소중한 게 없으니까. 너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첫사랑도 없고 그 여자처럼 죽어라 기다리는 가족도 없잖아 난. 괜히 왔어. 그때도, 지금도.
애비 핏줄 있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더니 별거 없네?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별로. 괜히 왔어. 갈래. 나 죽으면 백두대가 옛날 우리 숲속에다 묻어줘. 내가 아니 유언장이냐?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. 지천이 진달래 꽃이었는데 이상하지. 그때 따먹던 진달래 맛이 진달래 맛이 기억 안 나면 살아나가서 따먹으라고 이 새끼야! 최소한 살려고 발버둥 좀 치라고! 솔직히 말해, 여기 왜 왔어? 지아도 살리고 너도 살리려고. 그 말을 믿으라고? 믿든가 말든가! 네 칼에 죽다 살아난 게 나야. 고을 하나를 통째로 몰살시킨 게 너야. 그래도 싸! 그니까 네가 죽이려던 놈을 네가 왜 살리냐고. 아, 똑똑히 들어. 내 검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. 난 단 한 번도 표적을 놓친 적이 없다. 네가 내 칼을 맞고도 왜 살아있는지 그 나쁜 머리로 잘 생각해봐. 갈 거야. 다시 나눠 절대. 출구가 있긴 있는 거야?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도 있어. 들어올 땐 옷장이었어. 옷장을 여니까 바로 옛날에 살던 초가집. 악의 숲이 아니고? 어. 거기서 본 거 다 말해봐.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. 몽둥이를 들고. 내가 죽사발이 되는 걸 보고 있었어, 우리 엄마. 그리고는 악의 숲이었단 거지? 어. 어쩐지 그랬구나. 그래서 문이 안 보였어. 무슨 소리야? 누군지 모르겠어, 그 아줌마. 아는 놈이야? 네 아픈 기억만 골라서 파티를 하고 있잖아. 혹시 그 놈 이름이 뭐더라? 어둑신이. 어둑신이. 길이 없어. 넘어가. 이 다리로는 우리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고 문이 있어. 문 같은 거 안 보여. 쫄지 마! 쫄지 말고 생각해. 네가 제일 무서운 게 뭐야?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버림받는 거. 엄마도 나를 버리고 너도 나를 버렸어. 환장하겠네.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.
보인다. 가자. 살아남아라. 올라가! 보지 마! 네 놈도 아니야! 보지 마! 엄마? 진짜. 진짜! 산신 노루까지 한 구미여도 별거 아니구나. 야, 죽지 마. 죽으면 재미없잖아. 죽은 건 아니네. 이 어여쁜 몸뚱이는 이무기한테 가서 세상을 널리 어지럽히는 데 쓰일 것이다. 아이 깜짝이야. 깼니? 지아는 무사히 돌아갔나?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게 무슨 상관인데? 제발. 제발 말해둬.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? 내일이 오나마. 말해둬 제발. 아이 왜 이래 꼴사납게. 그래, 나갔다. 나갔다 이 말이지. 웃어. 그럼 웃지. 우냐? 내가 너 여기까지 끌어들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. 뭐? 그 벼랑에서 내가 고작 아귀 한 마리 때문에 추락한 줄 알아? 설마 일부러... 어둑신이야, 네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? 어디 가려고? 너 까먹은 모양인데 여긴 아귀의 숲이 아니잖아. 산신의 무의식 속이지.
나를 사랑한 구미호야. 너는 또 네 손으로 그 여인을 참하게 될 것이다. 그것이 너의 운명. 아줌마, 아줌마 운명이라 걱정하셔. 왔어? 아귀의 숲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뭐래, 좋다 말았거든. 지금? 뭐 오든가 말든가. 괜찮으세요? 신주 다시 오라 그럴까요? 호들갑 떨지 마. 별거 아니야. 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? 수명이 다 해가고 있는 거잖아. 내 말 맞죠? 반쪽짜리요. 지금 꽤 오래 살았지. 제발 꺼리를 드세요. 사람 수명 훔쳐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잖아요. 이한이 오고 있어. 말해줄 거야. 이무기가 어떤 놈인지. 그놈 얼굴을 아는 건 나밖에 없어. 그럼 이랑님은요? 내가 언제 뭐 미래 같은 거 꿈꾸면서 살았나. 하지 마요. 제발 그러지 마. 아니 왜 이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이한한텐 절대 비밀이다. 이혼 말고 이무기 만나서 살려달라고 해요. 아니면 어딘지 나한테 말해줘. 내가 가족 과를 가지고 올 테니까. 유리야, 네가 왜 나 때문에 눈물 흘리니? 열받잖아요. 내가 말했지.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. 네 인생 심파로 만들지 마. 뺏기지 말고 뺏는 쪽이 되라고 말했잖아. 우리 처음 만난 날 사역사 피 뒤집어 쓰고 나한테 그랬잖아. 나한테 그렇게 살라 그랬잖아. 내가 완전 변덕이 심한 놈이라. 그만 훌쩍거리고 나가서 냉면 좀 사와라. 평양냉면 먹고 싶어. 이씨.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. 그때 다 먹던 진달래 맛이. 왜요? 기다리던 손님이 아닌가 보죠? 아, 어디 가신 거야? 이현? 나 알아? 이랑은? 몰라. 나갔다 보니까 없어. 전화도 안 받으시고. 존댓말은 개나 줘버린 거 보니까 네가 그거구나? 목걸이 도둑 개주인. 니네 사이 99점. 뭔 소리야. 뭐 그런 게 있어. 오, 평양냉면. 이랑님 거야 먹지 마. 냉면 불면 맛없어. 아, 잘 먹었다. 뭘 봐? 나가. 빨리 꺼져버려. 다 얼음밖에 없어. 아이스크림 같은 건 안 키우나 봐? 버르장머리 없는 외제 여우나 갖다 키우고 말이야. 너 싫어? 안 물어봤는데? 이랑님한테 접근하지 마. 접근하면? 죽일 거야. 네가 뭔데? 나 기율이다. 왜? 누가 자기소개하래? 네가 방금 물어봤잖아. 이 지능이 썩 뛰어난 것 같진 않고. 이랑이랑 커뮤니케이션은 되지? 내가 훨씬 잘 알아. 과연? 이랑님은 냉면 먹을 때 식초 안 넣고 겨자만 넣어 먹고,
꽃게 같은 거 먹으면 입술에 뭐가 막 나. 김밥에 오이가 들어가면 쳐다도 안 봐. 죄다 먹는 얘기뿐이네. 근데 너 때문에, 너 같은 것 때문에 이랑님이. 이현한텐 절대 비밀이다. 이랑이 뭐? 하, 너 알 거 없어. 웃어? 이랑님은 날 죽일 수 없잖아요. 그럼 안 되지. 뭐? 그 옛날 이현의 칼을 맞고 다 죽어가던 당신을 살린 게 접니다. 우리 사이에 빚이 아직 남았잖아. 뭐냐 넌? 지나가는 과객인데 그쪽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하여. 웃기고 있네. 너한테서 송장 썩는 냄새나. 어쩌다 보니 오래 산 인간입니다만. 나를 살린 이유가 뭐냐? 이유가 뭐 중하겠습니까? 언젠가 은혜를 갚으십시오.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. 룰을 지키셔야죠. 여우는 계약을 벗어날 수 없잖아. 이목이 되살린 거 내 덕이었잖아. 그거 제 덕이죠. 이랑님은 약간의 퍼포먼스를 하셨고.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으로 찾아왔지. 이현이 내 형이란 걸 알고. 그거 왜 반쪽짜리 여우한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과리를 드세요. 살아서 은혜를 갚으셔야죠.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2년을 넘겨주세요. 이틀 드리겠습니다. 그놈 몸뚱아리가 필요해요. 가야겠다. 가버려. 허이허이. 뭔가 비련의 주인공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엄청 불행하진 않았겠네, 이랑도. 기왕 지키는 거 끝까지 잘 지켜줘라. 이랑한테 전해. 냉면값이라고. 혼자 있고 싶어. 제발 나 좀 혼자 있게 해줘라. 저거요. 이현이 놓고 갔어요.
여기 왔냐? 저 식적은 완전 저기압이네. 이게 누구야? 묻고 싶은 게 있어 왔다. 그 전에 내가 하나 묻자.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? 뭐긴. 대답해.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다스리는 삼도천의 주인. 그 천리 안으로 앉은 자리에서 삼라. 들렸어. 언제였더라? 그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이연은 이렇게 말했다. 류마티스나 걸려버려라. 모습을 드러내라. 진짜. 내 앞에서 그딴 잔재주가 통할 줄 알았니? 혹시나 했지. 형한테서 아주 못된 것만 처배웠구나. 이연은 둔갑 안 해. 품이 없다고 질색하거든. 비포나 애프터나 재수 없는 얼굴이긴 마찬가지다만 궁금하네. 이 죄 많은 여우께서 어찌 제 발로 사지를 다 찾아들었을까? 지옥 보내주랴? 오늘은 좀 봐주라. 나 어차피 꽤 앞자리 예약돼 있잖아. 야! 이것들이 무슨 지옥이 지들 땡길 때 오고 가는 미슐랭 맛집인 줄 알아 그냥! 지옥 그런 거 안 무서워. 안 무섭지. 형제가 손 붙잡고 가면. 왜? 오랜 세월 네가 바라던 일 아니더냐? 네 손으로 형을 도륙하는 것. 역시 할멈은 모르는 게 없네. 이왕 이렇게 된 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. 계약을 깨고 싶다. 나를 살린 이유가 뭐냐? 언젠가 은혜를 갚으십시오. 이연을 넘겨주세요. 이틀 드리겠습니다. 그놈 몸뚱아리가 필요해요. 옛날 신께서 네 놈들한테 인간보다 더 많은 재주를 내리면서 벗어날 수 없는 제약 한 가지를 걸었지. 너처럼 인간을 짓밟고 죽이는 오만방자한 여우들을 저어해서야.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. 방법이 있으면. 방법이 없진 않지. 그게 뭐냐? 죽어라. 네가 죽지 않는 한 여우는 계약을 벗어날 수 없다. 계약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꼬인 것을 풀 생각을 하거라. 어? 명심해라. 모든 계약은 등가다. 네 여자, 그 부모의 목숨까지 전부 내 손에 있어. 지하 몸에 붙어있는 거 빼낼 수 있는 방법은? 나 죽은 겁나. 죽이고 싶어. 너한테 난 뭐야? 또 버림받으셨군요. 살고 싶어. 그래서 말인데 죽어줄래? 난 이 지겨운 싸움을 완전히 끝내려고 해.